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늘 생활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좀 힘든 일이든 아니면 쉬운 일이든 아니면 일상의 일이든 아니면 회사 일이든 간에 예, 우리가 이렇게 맞게 되는 시간이란 것은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그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매일 이제 한국은 역동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뭐 정치 이야기 우선 좀 하고 예. 맨날 정치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뉴스를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대북 송금권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더욱이 이제 엄격하게 북한에 대한 그런 모든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스마트팜 사업 같은 거를 진행하고 그것을 대납을 쌍방울 그룹에 시킨다. 뭐 이거는 이제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니까 재판을 통해서 확정돼야겠지만 그런 건하고 관련해서 20년 정도의 그런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형님이 되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또 동생이 되는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 씨 이 두 분이 이제 즉각즉각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이화영 씨와 20년 정도 교분을 갖고 있는 이 김성태 씨는 이제 사체를 해가지고 일어서신 분이죠. 예, 그렇지만 그동안 사건을 쭉 진행돼 가는 걸 보게 되면은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예, 좀 굳은 일로 돈을 벌었지만 사람이 나름대로 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이재명 씨를 보호하고 또 이화영 씨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나름의 이제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예, 이제 막 그냥 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서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간 아니지만 한 시간 전 정도 전에 조선일보의 온라인 일면 톱 기사입니다. 그냥 돈을 준 거하고 이화영이 정치 자금으로 돈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거법 위반에 걸리게 되면은 보통 범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중재가 이렇게 간주가 되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조선일보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화영의 요구로 총선 자금을 1억 줬다.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진술을 시간이 가면서 이제 김성태 씨가 털어놓는데 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형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20년 동안 참 그래도 꾸준 일 좋은 일을 가지고 참 정도 들었는데 내가 당신 입장에 최대한 이제 좀 봐주려고 노력했는데 당신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내 살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검찰 수사관들에게 이실직고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아마 이제 김성태 씨가 판단한 것 같아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그를 보좌했던 박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사실을 계속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 이제 평화부지사 욕으로 총선 자금, 선거 자금 1억 원을 건넸다. 이 진술을 아마 검찰이 확보를 한 모양인데, 지금까지의 김성 대장은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에 5천만 원씩 개인 돈으로 줬다 이렇게만 진술했는데, 돈의 용체라든지 목적 같은 건 전혀 이제 안 밝힌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화영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저는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씨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씨의 대질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쭉 이제 추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김성태라는 분이 세간에는 사채를 가지고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갖고 있지 않고, 또 태국에 이런 몸을 피해 있다가 들어오면서도 이재명 씨 척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인상은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리는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선거 사무실 마련 등 선거 운동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딸깍 잡은 거죠. 예. 그냥 선거법 위반으로 긁으면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사건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지켜야 되니까, 예, 사업을 지켜야 되니까 뭐 의리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족들보다도 사업자가 또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화영 씨하고 이제 완전히 관계가 그냥 결별하는 그런 술술을 가는 것 같다. 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화영 그런 대북 송금에 관련된 전 의원이 이 구속이 이제 아마 해제가 되는 그런 시점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장 신청을 검찰에 했는데, 워낙 이름들 이 세간의 화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영장 발급 판사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 같은데, 영장 발급 판사가 검찰 측의 그런 구속 연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동의를 했네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박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 예,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구속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 감옥을 가본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을 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떤 상황인가라는 부분들을 상상하기가 힘들죠. 상상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여러분들 구속상태, 감옥에 갇히는 상태를 피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 감옥에 갇히는 것만은, 여러분들 구속상태에 놓이는 것만을 막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간에 이화영 씨 사건은 김성태 씨가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실직고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참 간도 크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모두 이제 북한 관계에서 이렇게 뭐 그야말로 제재를 강하게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몇백만 불 정도의 그런 돈을 그렇게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대선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대북 여러분들 방문, 북한 방문을 추진했다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참 그동안 많았습니다. 예, 이정근 씨, 방송작가 출신으로서 강남 서초구청장, 서초국회의원 이렇게 세 번 정도 그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거, 서초동에만 나가면은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열세 지역이지만 어떻게 특정인에게 계속해서 낙선을 하는데 그렇게 특정인을
마치 비유하듯이 그렇게 공천을 주냐. 그렇게 이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방송 작가로서 이렇게 정치계에 입문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 예, 사무부총장 이분이 수완은 좋았던가 봅니다. 수완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다루게 된 것은 이 사건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검찰 구형보다도 재판부가 더 심한 여러분들 판결을 때리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아주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들이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정근 씨 제목이라는 것은 사업상의 그런 이권을 확보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이정근 사무부총장만 다 먹은 것이 아니고 그 뇌물을 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뇌물로 확보한 돈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흘러갔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행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김옥곤, 예, 이 아마 다른 두 명도 판사들이 있겠죠. 예.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의 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 선고 기일에서 이정근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680만 8,7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3년을 했고 추징금은 3억 8천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 판사들이 강하게 때린 겁니다. 열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재판부에서 왜 이 같은 여러분들 판단을 내렸을까? 뭐 핵심은 뭡니까? 예. 뭐 요리송 조리송 그냥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면피를 하니까 판사들이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재판부의 이야기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자금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정계 및 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알선 대상을 특정해서 미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했으며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돈을 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그래서 지금 야단 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이고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언벌이 불가피하다. 아마 언변도 좋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뭐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에게 그에게 해당하는 약 10억 원 정도를 뜯겼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죠. 아무튼 간에 검찰은 이 이정근 부총장이 21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분이 이제 서초구에 나왔을 겁니다. 서초구에 나와가지고 아마 윤희숙 전 국회의원하고 맞붙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서울에 여러분들 49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이제 그 선거구에서 강남 3구 8개 자리하고 용산구에서만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겼고 다른 데 다 패배한 거죠. 윤희숙 씨하고 서초구에서 붙었으니까 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 선거에도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 선거에도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강남구에도 손을 대잖아요. 강남구에도 이길 수 없는데도 대개 한 35% 정도 손을 대지 않습니까? 예. 윤희숙 국회의원이 얻은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35% 아니면은 25% 정도 손을 댔을 겁니다. 강남 3구가 서울 평균치인 35%보다 약간 낮으니까 한 20에서 25% 정도 되겠네요. 예. 전혀 당선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도 사전투표에 손을 대니까 뭐 대단한 거죠. 사전투표에 손을 댔지만 워낙 뭐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몰포가 여러분들 윤희숙 의원한테 후보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긴 거죠. 예.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쪽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하네요. 예. 이번에 피해자가 된 박 씨, 사업가 박 씨가 수수한 금품이 차용금 명목이라고 주장해야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가 용이한데도 알선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공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빌려줬다 이렇게 하면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좀 되찾을 가능성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재산 같은 거 다 빼돌렸거나 그렇게 하면 뭐 민사소송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치 자금으로 공유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예 민사소송을 뭐 불법 자금 이런 거로 아마 간주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피해자 박 씨가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그런 예,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서초갑을 기반으로 수년간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도전해왔던 이정근 전 부총장의 정치 경력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예, 정치적으로 이제 재개하기가 힘든 거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서 뭐 강남 3구에 예, 뭐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선거를 막 만들면 모를까 웬만큼 손을 대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는 그렇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구형보다도 훨씬 더 1.5배 정도 많은 그런 징역형하고 추징금을 그렇게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정근 사건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볼 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씨로부터 확보한 10억여 원의 그런 돈을 혼자서 다 먹은 것이 아니고 박 씨의 이름도 사업청탁에 준해가지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웅래 의원, 사순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명한테 돈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니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는 300만 원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보니까 민주당의 전번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재명 씨 말고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될 때 그때 돈을 뿌린 거네요. 누구를 위해 가지고 예. 송영길 당대표 측의 캠프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간 모양입니다. 의원 1인당 600만 원씩 뿌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또 한 번 민주당의 결사항전을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00만 원으로 그동안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예. 간밤에 300만 원씩 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게 여러분들 이정근 씨가 확보한 뇌물자금에 흘러간 겁니다.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초선인 이승만 의원 압수수색 예. 2021년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 수사 특정 후보 측 특정 후보 측은 아마 송영길 후보 측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돌린 정황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이렇게 방송 시작하면서 보니까 조선일보에는 의원 1인당 600만 원씩 예,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의원 1인당
600만 원, 6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두 배나 올랐네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정조준했다. 검찰이 이렇게 거침이 없어야 되는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면 2022년 총선까지 다루면 참 좋은데 사람이 이렇게 좀 거침이 없어야 되죠. 정의를 위해 가지고 선택적 정의가 되면 안 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의 부장 김영철은 윤관석 인천 남동을 이승만 인천 부평갑 의원의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회장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이 포함됐다. 아마 돈이 이정근 씨로부터 강래규 감사회장으로 전달되고 강래규 감사회장으로부터 아마 예, 이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아마 이분이 송영길 당대표 체제 하에서 당 3력에 해당하는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모양입니다. 사무총장직을. 예. 예. 검찰 민주 윤관석 의원 이승만 의원 압수수색 2021년도 전당대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 예. 이렇게 뭐 동아 조선 중앙이 뭐 대대적으로 예. 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시작된 수사가 수사 중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찾아낸 모양입니다. 노웅래 4선 이하경 3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서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게 600만 원 같은 게 만일 사실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동업자끼리 돈을 받는 게 편하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여러분들 승진을 위해 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여러분들 일종의 뭐라고 할지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고자질하거나 불거나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승진하려면 상사한테도 뭐 갖다 주고 하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사람끼리 주는 거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노웅래 의원이나 이하경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이나 이승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뭐 한 그 돈을 받을 때 크게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동업자끼리 받는 거니까 동업자끼리 같은 업자끼리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 업자끼리.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운 안 좋 나쁘게도 그냥 이정근 씨가 구속돼 가지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져 나온 겁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600만 원 받은 사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 나가더라도 다음에 공천 받고 싶은 사람 수없이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일파만파입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의 국회 및 인천 지역구 사무실 자택,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의 감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모양이죠. 압수수색 대상에는 프랑스에 가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도 포함이 돼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건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래구 회장이 9천만 원을 마련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을 거쳐서 아 그게 여러분들 강래구란 분이 전달자가 아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전달을 받아가지고 예, 이 의원들에게 6천만 원 등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천만이 너무한데 막 이 보도만 보면 한 3천만 원 자기가 쓰고 6천만 원을 아마 윤관석 의원하고 넘겼는 모양. 이 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6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뭐 이 윤관석 의원은 전면 부인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정치를 하면은 뭐 이렇게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뭐 또 돈을 정치를 마지막까지 하고 이제 이런 금품 수수나 이런 게 관련되지 않고 퇴진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이거는 덮기가 힘들겠네요. 뭐 덮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조사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그리고 당대표로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건물급이 이번에 예, 이런 사건의 연류가 된 거네요.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또 이승만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영길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총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에 이정근 이승만 위원과 강래구 회장 등에 대해서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휴, 뭐 돈이 제법 크네요. 윤 의원에게 6천만 원을 전달하고 이승만 의원에게 8천만 원을 전달했네요. 그러면 이거 뭐 6천만 원이니까 600만 원을 의원들에게만 돌려도 10명이 관련됐을 거고 이승만 의원은 8천만 원이니까 훨씬 더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초선 의원인데 뭐 이런 데 빠삭한 모양입니다. 돈을 이렇게 8천만 원씩이나 받고. 이러니까 이제 이정근 씨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강남에서 여러분들 낙선의 고배를 마시더라도 세 번 연급부 여러분들 구청장 의원 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돈을 잘 조성해 가지고 또 혼자서 안 먹고 이렇게 잘 배분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당내에 이제 이정근 씨를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같은 선수들끼리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들키지 않는데 이번에는 참 일이 묘하게 됐네요. 노웅래 이름 사선 마포구의 의원도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름 준 돈이 이렇게 걸려들 거는 생각 안 했을 거거든요.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노웅래 의원이 건건이 다 챙겼어요. 사선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발전소 납품사업 정탁 2천만 원 이게 이제 채널A에서 보도한 화면이거든요. 출처는 매일경제에서 보도했네요. 도부 장관 만남 요청 1천만 원 끈끈이 뭐죠? 예. 뭐, 하기야 뭐, 맨 입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태양광 전기 사업 청탁 천만 원. 지방국세청장 보직 인사청당 천만 원. 예. 한국동서발전 인사청탁 천만 원. 아마 이 동네 관행인 모양인데 이렇게 뭘 뭐, 장관 인사함 시키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돈 천만 원씩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친정인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매일경제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직언거래했던 노승환 씨였죠. 이게 여러분들 이 매일경제 내용을 채널A에서 보도한 건데 다섯 차례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노웅래 씨가 이승만 씨가 지금 8천만 원 받았고 더 여러분들 챙기게 되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윤 의원이 6천만 원을 받은 것이 현재까지 보도 내용이죠. 뭐 지금 내용은 보도의 기반을 두고 방송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나 벌써 하루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까? 의원 1인당 300만 원 준 게 아니고 600만 원을 줬다.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바뀌지 않습니까? 개연이 자리가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건당 그렇게 천만 원씩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리시에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 하려고 그렇게 야단인 모양. 그런데 이 이정근 부총장 수사를 하면서 이것이 밝혀진 모양입니다. 이정근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그런 감사협회장인 강래규 회장의 이름이 나오고 2020년 7월 그 사업과 돈을 제공한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래규 회장, 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네요. 뭐 이러니까 다 정권을 잡으면은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신세를 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뭐 상임감사, 뭐 사회이사 뭐 이런 걸 다 임명하니까 공기업이 어떻게 부실화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좀 뜯어먹고 또 정권이 바뀌면 저 사람이 와서 좀 뜯어먹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책 이름을 참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이라고. 전국이 뭐 다 도둑놈들이니까. 다른 분야는 참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한국 정치를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더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뭐 그냥 노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나서가 편법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정치 신인, 뭐 정치계 갓 입문한 사람들도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걸 보고 얼마 전에 이름들 그 박지원 씨하고 이렇게 화제가 됐던 조성은 씨, 조성은 씨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부담을 줬던 그런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조성은 씨가 그냥 급조해서 창당, 당을 만들 때 월남 참전 유공자 명단을 빼돌려가지고 신당 창당에 사용했구만. 아마 선관위에 정당을 설립이 가능하려면은 몇 명 이상의 여러분들 그 아마 정당원이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 명단을 빼돌렸고 그걸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협조했구먼.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박지원 씨 이름이 등장하네. 이게 이제 2020년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젊은 그런 정치 신인들이란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해서 미래통합당에 입당될 때 그 작업을 아마 지금 부산시장을 하고 있는 이 박형준 씨가 아마 맡았던 모양입니다. 이 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천하람이라는 양반이고 이 사람이 조성은 씨 브랜드 뉴 파티 그다음 이 양반이 김재섭 그다음에 정병국 공동위원장 이거를 여러분들 박지원 씨하고 직원 글에 있는 양반이 조성은 씨의 창당을 도와줬는데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이런 명단을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제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인생들을 참 나이 30대인데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구 주 몽골 대사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뭐 꽤 안 됐겠습니까?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명단을 불법으로 빼돌려가지고 조성은 씨한테 제공했네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이 미래통합당을 합류하기 이전에 이런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을 빼돌려가지고 누가 김종구 주 몽골대사가 현직 몽골대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몽골대사에 가 있는지 박지원 씨 측근이 몽골대사에 가 있구먼요. 윤석열 정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권이 있을 건데 박지원 씨하고 여러분들 아주 뭐 초록동색 같은 인물이 주 몽골 대사로 현재 권력을 잡고 1년이 지났는데도 몽골 대사로 가 있네요. 기가 차네요. 김종구 주 몽골 대사가 조성은 전 의원에게 명단을 건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종구 대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당 대표이던 시절 당 대변인을 맡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와의 주 몽골 대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가 차네요. 국정을 전혀 장악을 못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이유 저런 이유 될 수 있겠지만 누구도 몸을 던져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이 드는 거죠.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대사 정도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박지원 씨 측근이 지금 주 몽골 대사를 하고 있냐 이야기.
조승은 전 위원과 김종구 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승은 전 위원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월 월남전 참전 유공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해서 브랜드 뉴파티란 이름의 신당 당원 가입서를 제작한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리고선 창당에 성공했다는 거짓 홍보자를 돌리는 등 몸값을 크게 올린 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했다. 대단한 양반이네요. 나이들이 지금 뭐 30대 초반인가 중반 정도 됐을 건데. 뭐 한 60줄에 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뭐 때가 많이 묻었구나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짓을 하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월에 조승은 전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조승은 전 위원에게 이 명단을 건넨 이가 김종구 주 몽골 대사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김종구 몽골 대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당 대표이던 시절 대변인을 지내며 조승은 전 위원과 인연을 맺은 뒤에 신당 창당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대형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냥 허허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월남 참전 유공자 이름 명단을 빼돌려가지고 신당 창당에 이름 필요한 당원 멤버를 확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승은 씨가 올해 몇 살이나 됩니까? 이러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나이를 들 필요가 없겠지만 새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신들이 진짜 없네요. 조승은 전 위원은 이 명단을 토대로 작성한 당원 가입서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명단에는 사망자를 포함한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와 아내, 자녀 등 가족정보도 표기되어 있다. 정당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제출된 입당 원서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여럿 발견됐다. 다 경찰이 조사한 모양이네요. 조승은 전 위원이 입당 원서 작성에 활용했던 의혹을 받는 참전용사 명단에는 사망자도 끼어 있다. 대구에 거주한다고 분류된 참전용사 606명이었고 경북 거주지로 분류된 참전용사는 516명이었다. 대구 거주자 가운데 55명은 사망자로 파악됐다. 공문서를 위조한 거네 그러니까. 그죠? 대단합니다 다들. 조승은 전 위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관한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지원 씨 측근이 어떻게 여러분들 주몽골 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런 사람을 국힘에서 받아주고 아군한테 총질하고 게다가 박지원 측근을 몽골 대사로 임명한다. 대개문께서 아이고 내가 한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하고 비슷하네요. 다른 것보다는 젊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를 앞장서서 실험에 옮기는지 그나마 정치 초년 시절에 그게 까발겨져가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다행이지 이런 사람들이 또 무슨 당 사무총장이니 국회의원이 했으면 얼마나 또 세상을 혼탁하게 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타락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뭐 낙담까지는 아니지만 참 사회 앞날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젊음 자체는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좀 순수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명단을 월남 참전군 용사 명단을 빼돌려가 여러분들 창당에 필요한 당원수를 확보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한국의 앞날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내부에서 중국에 갖다 바칠 사람이 나는 많다고 보거든요. 중국은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겁니다. 아마. 여론도 조작하고 뭐 별거를 다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한때 국립외교원에서 이런 근무하셨던 계명대학의 한 교수님이 중국의 초한전이라는 그런 글을 쓰고 이번에 신동아 사월호에 아주 심층 인터뷰를 했네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 한계가 없다는 거죠. 뭐. 승리를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삼국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초한전에 대한민국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가 사명감을 갖고 썼네요.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예전에 소개한 바가 있지만 저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무제한 전쟁이 바로 초안전이다. 그것이 중국과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고 주변 국가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 집중적인 포화를 현재 받고 있는 그런 국가가 대만과 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하는 새로운 전쟁이 초안전인데 한계를 초월한 전쟁입니다. 뭐 이 초안전의 원류는 이 교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뭐 이 초안전의 이름들 원류가 삼국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승리를 위해서 별짓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중국의 초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게 교수님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님의 주장의 핵심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지킨다는 부분이 굉장히 경각심이나 위기의식 이런 것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가져가더라도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뭐죠? 국가 체제의 전복과 연결된다는 생각 별로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중국이 벌리는 초안전이 중국이 여러분들 한국의 고위 관계자와 여러분들 고위 정치인들을 상대로 구워 삼고 여러분들 공자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뭐죠? 이민 정책을 완화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체제를 그냥 덮어가지고 저것까지 그냥 홀딱 먹는다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같이 뭐죠? 계명대의 이재용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초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도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체제를 엎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복속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 수단을 결코 무력과 군사로만 한정하지 않고 비무력, 비군사, 심지어 비살상, 무혈의 방법도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제가 일찍 이야기 드렸지만 50대 초반에 여러분들 서양 고전 같은 걸 공부하면서 확연하게 깨우친 것이 서양은 여러분 고전의 출발점이 올바름 정의와 부정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아예 그게 없는 거죠. 정의가 뭐 정의 강자의 이게 정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전쟁은 전쟁의 한 부분일 뿐이고 심리전, 여론전, 기만전, 문화전, 법률전, 금융전, 네트워크전, 디지털 등 24가지 방법이 총동원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초안전은 고정된 전략 전술이 없는 것이다. 이기는 데 필요하면 뇌물이고 미인계고 뭐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 공산당식 방식이고 좌파의 이름 전형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도구와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공자학원은 대표적인 통일전선 공작기관이고 설립 자체를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가 했습니다. 1998년 장쩌민이 류해동 당시 통일전선 공작부장의 설립을 지시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 특유의 기만술과 위장술을 보입니다. 많은 한국 대학에서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는 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별일 없을까요? 왜 별일이 없습니까? 중국은 대한민국을 복속시킴으로써 엄청나게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대만과 대한민국을 복속시키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복속시키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뭡니까? 그 복속에 상응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내부의 적들이 분명히 준동을 하는 겁니다. 조선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일가의 여러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여러분들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난대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여러분 한양까지 여러분들 외군 여러분들 도달했습니까?
동족을 다 이런 배반하고 이익을 극대화한 인간들이 길잡이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정신들 못 차리면은 자기 후반전 인생은 물론이고 자식들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정신이고 기강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배 이름들 밥만 이름 더 챙길 수 있으면 누구도 케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이 교수님이 좀 요즘 사람 보기 힘든 좀 집념의 인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본인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초안전에 관심 가지는 국민들은 몇 프로 안 될 겁니다.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정신대로 차리겠죠. 대만에서는 초안전이 종합시세트로 전개된다. 대만에서 홍색 언론을 불리는 친공상당 매체를 육성하고 다음으로 대상이라고 칭하는 중국 진출 대만 기업들을 포섭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등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작을 전개해서 친중 여론을 조성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다시 좌파 권력이 장악하게 되면은 댓글 부대나 여론조사기관들 이름 동원해 가지고 친중 여론을 조성 안 하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0%가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하더라. 얼마나 여론 마사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마찬가지죠. 사람이든 나라든 사회든 간에 귀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굳센 의지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 외에. 그리고 여러분 더 겁난 것은 그 노예가 되도록 되는데 이바지하는 앞잡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국군과 안보기관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이해를 같이 하는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준비 대세를 마련한 것이 좋다. 일단 여러분 이런 걸 잘 하려면은 자유사회의 강점이라는 것은 유연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 이런 물결치는 사회가 돼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외침에 대해 총을 들고 싸울 만큼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런 확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가 여러분들 결속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부가 공정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국내 이야기만 하면 좀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참 그래서 사는 게 낭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서 사는 게 운명적으로 태어난 나라하고 시대를 만나지 않습니까? 부모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운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외신을 보니까 참 이탈리아 이태리 남자나 여자는 옷을 참 잘 입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 마치고 저녁에 뭐 예를 들면 저는 가끔 자주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뭐 길다란 설명 없이 그냥 특정 지역을 걷거나 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이탈리아는 참 나라도 넓고 문화도 여러분들 아주 깊고 멋쟁이도 많고 그렇죠. 예. 이탈리아가 참 고달프네요 요즘에. 그래서 이탈리아가 6개월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워낙 많은 이런 난민들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넘어오니까 예. 북아프리카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 터키에서 여러분들 뭐죠?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 난민들이 터키 온 다음에 터키에서는 배를 타고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정학적으로 운명적으로 그 나라가 치룰 수밖에 없는 그런 값어치라는 것은 우리는 대륙 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될 어떤 필생의 과업을 부과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탈리아가 여러분 보니까 사흘간 3천 명이 여러분 북아프리카에서 그냥 난민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데 내각에서 신민보호 및 해양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거나 이탈리아를 소개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탈리아 시장이나 거리에서 많은 아프리카 주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오셨던 분입니다. 이탈리아는 올해 들어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온 이주민이 크게 늘어났는데 올해 1월에 3월 이탈리아 해안에 상륙한 이주민 수는 26,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400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정도가 되면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거죠. 비상사태는 앞으로 6개월간 지속되고 최근 4월 동안에 3,000명 이상의 이주민이 몰려왔고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시섬은 지난 9일 하루에만 1,000명의 이주민이 상륙해서 비상이 걸렸다. 그냥 이주민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민청 만드는 사람들 참 생각들 잘해야 될 겁니다. 올해 초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바람이 잔잔한 날씨가 이점에서 지중해를 건너기 쉬운 기상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주로 리비아, 튀니지 이렇게 뭐 아프리카에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정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으니까 더 나은 삶을 여름 구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만 이야기가 아니고 이탈리아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북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온 해적들을 약탈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입니다. 기원 후 5세기에 이름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천년 동안 지중해는 이슬람의 바다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엔 로마의 바다였지만 그 이슬람 바다에서 해적들이 프랑스 해안, 그리스 해안, 뭐 이탈리아 해안을 그냥 노다지로 이름들 약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눈썰미가 계신 분들은 이탈리아 이름들 관광지들 보게 되면은 많은 그 집들이 해안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산이나 절벽 위에 이름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은 해안을 갖고 있거든. 천년 정도 이름들의 해안가가 노략질을 당한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도 이름 약탈을 여러 번 당하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도 로마를 보는 로마나 이렇게 이탈리아를 여행하거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명성지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면은 그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좋은 시대를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놀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고단했을까.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는 것은 그런 역사지에서 사람들이 투쟁을 보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탈리아의 해안 지방은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해적들의 노략질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여러분들 마을을 짓거나 절벽에 여러분들 위에다 마을을 짓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아주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데죠. 그런 저 이탈리아의 로마 위쪽의 그 해안에 친퀘텔레 이제 아주 유명한 해안 지중해의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마을들 해가지고 해적을 감시하던 이 도리아성 이게 아마 수백 개 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탈리아 해안계 이 정식 명칭은 카스텔로 도리아.
카스텔로가 아마 캐슬이라는 뜻인 모양입니다. 도리아성. 예. 이게 있는 데는 베르나체라는 마을이죠. 예. 그걸 이제 우연히 어제 이 마을에 이게 지중해 바다잖아. 지중해 바다 아름답죠. 예. 지중해 바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도리아 캐슬 해적을 이름 감시 감독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왼쪽에. 예. 아주 지금은 평화로운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위로 이런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일광욕 하기도 좋고 이 도리아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해수욕도 하고 이렇게 즐기지만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광대한 바닷가에서 언제 이런 해적이 노락질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해적이 이런 노락질을 하는 목표는 뭔가 하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질을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노예시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중동은 지금도 좀 그런 점이 부실하지만 인권 개념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이면 더 심했겠죠. 그래도 그 당시 서구의 여러분들 사람들은 인권 개념이 있어.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북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면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찾아오는 일을 그때부터 한 겁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서구의 진 빛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뭐 다극하니 뭐니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에서는 보편적 가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사람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 넓은 바다에서 해적이 노락질을 하면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베르나체라는 어제 본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젊은 사람들 다 와가지고 뭐죠? 예, 수영하고 뭐 다 좋은 시간을 가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시대에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가끔은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역사적으로 좋은 시대가 난 겁니다. 뭐 실업난이 심하고 뭐가 심하고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운 좋고 너무나 뭐죠 행운아들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천년 동안 뭐죠 약탈에 그냥 노출됐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끌려가게 되면은 튀니지의 노예시장이 그냥 팔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런 상세하게 기술한 책이 바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 멸망 이후의 천년의 지중해 세계인 겁니다. 이슬람의 바닷가였던 거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이탈리아의 해안 지역에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북아프리카로부터 온 해적의 공격에 롱런 컨시퀀스니까 오랫동안 이탈리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피크일 때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인 겁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이탈리아가 아마 19세기 때 통일이 되죠.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비로소 이 해적질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그냥 다들 산으로 숨거나 완전히 그냥 절벽 위에 뭡니까 집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프랑스 해변가도 많이 약탈을 당했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 약탈당한 지역이 이런 지역입니다. 이 해적들의 목표는 재물도 있지만 사람을 여러분들 납치해 가지고 노예시장에 파는 겁니다. 이 그림이 1516년부터 1798년까지 튀니지 등 지금의 튀니지나 리비아 등의 이런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노략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시칠리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반도가 장아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게는 아마 나폴레옹이 유배됐던 장소죠. 이게 붉은색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공격당했던 지역입니다. 시칠리가 특별히 심했죠. 그리고 뭐 여기도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뭐 다 이런 이 저 뭐죠 예 뭐 찍은 거리니까 그렇게 천년이 됐는데 또 여러분들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북아프리카가 내전 등으로 여러분들께 혼란스러우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바다를 건너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찬 거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뭐 이 시칠리에는 튀니지 출신들이 여러분들 그냥 운영하는 별도의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의 수가 이탈리아에 100만 이상 정도니까 지금이야 뭐 수백만 명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논문에 장기간의 해적 활동이 이탈리아의 인구에 여러분 이탈리아에 미친 이탈리아의 인구 증가에 미친 영향입니다. 1861년부터 시작해 그 여러분 영향이 언제까지 미치는 거 아니까 1971년도까지 이탈리아의 인구 증가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비로소 이런 1971년부터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1971년이면 아마 이탈리아가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경제성장을 하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소피아 로렌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들이 나올 때가 1960년 70년 된 거죠. 이때 깃발 날렸습니다 이탈리아가. 예. 이때 1971년까지 인구 증가를 억제한 겁니다. 인구의 여러분들 해적이 이 논문을 오늘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사는 게 낭만이 아니고 생존을 향한 투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는 게 좀 고단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한탄하시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삶 자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난 것 자체가 투쟁인 거죠. 투쟁. 자원을 확보해서 예,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투쟁 자체인 겁니다. 그 투쟁을 뭐 툴툴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잘 보존해 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처럼 그렇게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체제를 지키는 그 부분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냥 미진해 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16세기나 19세기까지는 한 1000년 정도 이상을 이렇게 여러분들 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1000년 정도를 지중해가 사라센의 바다가 돼가지고 해적 때문에 노략질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지게 당했는데 이제는 또 북아프리카 이름 시리아나 튀니지나 아프리카 전체가 뭐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난민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와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참 이탈리아도 딱합니다. 딱해.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비상사태를 선언하겠습니까?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아마 대대적으로 전 세계 신문들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5%대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아주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일면 톱 기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5%까지 떨어졌다. 2년 만에 최저치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12개월 동안 변화치인데 전년 대비 여러분들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어쨌든 위에 회색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이고 확연하게 여러분들 꺾이죠. 5%까지. 그다음 물가 가운데서도 이제 뭐 집세 이런 것처럼 권은 물가만 별도로 빼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를 코어라는 표현을 썼네요. 코어 뭐 프라이스 인덱스인가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5.6%네요. 근데 어쨌든 전년 동을 대비로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이렇게 주춤거리는 그런 추세가 보인다. 예. 그리고 이것은 한 달 전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지수가 회색은 일반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주황색은 권은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가 여러분들 추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도 2022년도 중후반기에 비해 가지고 많이 꺾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전히 일반 물가보다도 권은 물가가 여전히 높은 추세다. 이 점을 이제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가 여러분들 그겁니다. 예. 일반 물가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시에 든 거는 물가지수가 여전히 높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 요금에 여러분들 물가지수가 높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어 물가지수하고 일반 물가지수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대로 돌아가는데 이 서비스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예. 이것도 뭐 예. 아마 품목별로 에너지, 가솔린, 식품, 그다음에 전반적인 물가지수, 그다음에 이제 예. 근원 물가지수 이렇게 해서 2020년 1월 이래로 변한데 이거는 전년 대비 모양입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중앙일보가 잘 정리를 했네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5% 올랐고 상승률이 5%는 낮아진 것은 18개월 만의 일이고 2021년 5월 이후에 2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5월 달에 미 연준은 0.25% 정도 인상하고 그다음에 아마 금리 인상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소개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떨어진 추세가 보이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의 여러분들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주 이제 인상적인데 여전히 권은 소비자 물가가 높고 또 특히 서비스 분야 여러분들 물가지수가 높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질지 어쨌든 결론 부분에 중앙일보는 외신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미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5월 달에 0.25%포인트 높은 퍼센트포인트 5.25%로 전망하고 있고 미 연준이 5월 달에 0.25%포인트를 올린 뒤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가설입니다.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빨리 동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이야기다. 그런데 미 연준 내부에서는 신호가 엇갈리고 있는데 예, 뭐 어떤 사람은 아직 예, 물가가 잡힌 게 아니니까 확실히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는 5월 달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블룸버그 TV에서 한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전체 물가지수 하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뜨겁고 서비스 임금 물가 상승 압박이 상당합니다. 서비스 물가도 하락하는 것을 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물가가 정리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내려앉는 것이 확연해야 그때야 미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그런 추세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런 물가지수를 보고 예,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반응을 민감하게 하겠죠. 아 이제는 이제 금리를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겠구나 그렇게 하지만 저는 5월 달 이후에도 또 한두 번 정도 예, 그렇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 연준의 물가 정책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게 이제 우리의 금리 정책하고 영향이 직결되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미국의 금리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